안녕하세요, 우장입니다. 테슬라 루프렉 설치한 이후에 주행거리와 실내소음에 어떤 영향이 가는지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바로 전 영상에서 루프렉 설치 영상을 소개시켜드렸는데요. 아직 못 보신 분들을 위해 링크 걸어놓겠습니다. 차이점을 알아보려고 루프렉 설치 전과 후에 같은 거리를 운전하면서 실내소음과 얼마나 많은 양의 배터리를 사용했는지 효율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약 30km 정도 거리로 25분 거리 있는 곳에 들려서 중간 체크를 하고 다시 현재 위치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소음 측정으로는 모바일 앱을 사용했는데요. 속도에 따라 소음 수치를 기록해 주기 때문에 이번 테스트에 유용할 것 같아 사용해 보겠습니다. 핸드폰마다 마이크 성능이 달라서 수치도 조금씩 다르게 나올 수 있으니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출발 전에 트림 미터 리셋을 해놓고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중간 지점에 도착을 했습니다. 약 6kW를 사용했고 마일당 269Wh 연비가 나왔습니다. 다시 출발한 곳으로 돌아가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돌아가는 길에는 역풍이 많이 부는 편이었고 오르막길이 조금 있어서 8kW을 소모했고 왕복 14kW에 마일당 308Wh 연비가 나왔습니다. 이제 루프렉을 설치한 후 같은 곳을 찍고 돌아와 보겠습니다. 중간 지점 도착했을 때 루프렉 설치 전과 같은 6kW을 소모했다고 나오지만 연비는 좀 더 높은 마일당 306Wh가 나왔습니다. 테슬라 스크린에서 보여주는 배터리 소모량은 정확하게 소수점까지는 보여주는 건 아니고 반올림을 하는 것 같아 연비와 주행거리로 계산하는 게 더 정확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연비로만 봤을 때는 루프렉을 설치한 게 13.7% 정도 더 비효율적이라고 나왔습니다. 출발점으로 돌아가서 정확하게 계산해 보겠습니다. 도착했는데 총 43.6마일로 약 70km를 다녀왔고 연비는 마일당 336Wh가 나왔습니다. 루프렉 설치 전이라 비교해보면 거의 일치하는 거리였지만 연비는 마일당 308Wh로 9%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실내 소음 면에서는 시내에서 달릴 때랑 시속 80km까지는 그렇게 차이가 나진 않았고 고속으로 달릴수록 수치에서 차이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뒤쪽 루프렉 부분에서는 휘파람 소리처럼 높은 프리퀀시의 바람 소리가 자주 들리긴 했습니다. 오늘 바람이 많이 불어서 전반적으로 실내 소음이 크긴 했지만 루프렉 설치 후엔 바람 소리가 조금 더 들리는 편이었습니다.
시내 운전이나 단거리 운전을 하시는 분한테는 루프렉을 설치하셔도 큰 문제나 불편함은 없겠지만 장거리 운전하실 때 루프렉이 주행거리에 약 8에서 10% 정도 영향을 주는 편이고 특히 루프렉에 자전거나 보드를 실을 경우엔 더 크게 영향을 주니 이 부분 잘 계산하시고 여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영상들 더 자주 올릴 계획이니 놓치지 않게 구독 부탁드리고요. 이번 영상 괜찮으셨다면 라이크도 부탁드릴게요. See ya!